この前の札幌の旅をロマンチックに過ごせなくて心の傷を負った。彼女の名前はジャジャンさん。それで今度の東京旅行は最善を尽くしてワクワクする場所に行くことを誓う。東京少女とケーキ。今から彼女の甘くて苦い旅が始まります。甘いケーキと一緒に添えてください。第1話デートデート。일단지금은12시빨리집에가야돼 Let's go. 이렇게집밖에있는데이런데다가이클리어티앤클렌징젤워시도챙긴뽀송뽀송한여행을위해그리고혹시모르니이비상용패치도챙기기가져가가방은얘를가져갈건데이렇게파우치가있는데여기서어떤걸챙겨갈지너무고민해저같은보부상한테정말최고의기분이에요이렇게안에보시면이렇게땡땡이로안에돼있는데은근히각도잡혀있고요즘약간이런브라운이랑핑크컬러에빠져있어가지고잠깐만얘는택도안됐잖아아무튼그래서얘로결정을했습니다이파우치에는뭘챙길거냐면요이디아르캔디도챙겨줍니다이게살짝붓기를빼주는성분이있어서여행때좋은것같아요그리고솔직히맛있어서손이좋아요너무좋아요일단숙소에도착을했습니다여기가와세다대학교바로앞이어가지고되게운치가좋은데여기서다이어리꾸미기하면진짜재밌을것같지않아요이런빈티지한느낌을진짜좋아하잖아요그래서앤틱하고빈티지한숙소로잡아갔습니다그리고여기는침실이고요제가오른쪽을쓸지왼쪽을쓸지고민되긴하는데아무래도이쪽을쓰고싶은저의바람입니다앤틱함과캐리어랑가방이랑완전히색감이일치하는모습오늘의근사한룩을보여드릴게요많이안걷는날이라구두를신을거예요내일이랑너무잘어울린다항공샷이번여행은예쁜옷을입고예쁜데만갈거예요짜잔씨설레임이잘전달되기10월중순에도쿄는좀더워서반팔도오케이아셔츠가있거이런레이스가예쁘고특히택이너무귀엽지않아요입어보면약간이런느낌이약간이런식으로이렇게레이스도이렇게들어가있어요좀이상한데이렇게다외봤는데알아알아너의죄를샅샅이밝혀주겠다떨려서죄송해요제가진짜무슨병이나그런게있는게아니라정말수전증이너무너무심해요어디로갈거냐면요바로바로바로예쁜딸기음료가있는키사텐에갈거예요사실제가계획을하나도안짜고왔거든요이렇게계획표를만들다가말았어요원래진짜예쁘게만들려했었는데귀찮아서포기다음에는계획표도근사하게짜서꼭반드시계획에미친미치광이처럼여행을할테요귀여운딸기음료오늘 OOTD 와어우러져서더달콤해보이네요팬케이크도시켰고자이제저는여기서일주일간의여행계획을짤겁니다그전에먼저인스탁스로사진찍기예쁜것만찍어야지찍은사진들은다른키사텐을가서꾸밀거예요폴라로이드의매력은이런게아닌가싶네요흔든다고빨리나오는건아니지만묘한재미가있다제다이어리를소개할게요핑크애군태치다이어리입니다이렇게짜잔시폭화잔뜩있고부적도핑크색에다가이게요즘제가제일좋아하는폭화여서다이어리딱열자마자기분이좋아져요아참제가이거아침에도한개를먹었는데붓기가살짝빠진것같아요들고다니면서먹어줍니다맛은환타파인애플맛이납니다그리고이거지금더보기란링크로사면선착순으로이키티버니포니파우치도주니까관심있는분들둘러보세요
그러면 그만 찍어두고 먹어볼까요? 쓸 겁니다. 이게 좋은 점이 여행 때 노폐물이나 먼지 같은 게 잘 씻겨가지고 좋아요. 약국에 있는 여드름 치료제 클리어틴을 만든 한독에서 출시한 제품이기도 하고 제가 얼굴에 뭐 나는 걸 되게 싫어해서 관리해주는 겸 써주고 있어요. 그리고 얼굴에 이렇게 뭐가 났을 때는 가성분이 들어있는 클리어 TN 더마 SOS 릴리프 패치를 붙이면 돼요. 마이크로 포인트로 되어 있는 패치입니다. 디아르 캔디를 먹습니다. 요즘 이거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붓기 빼준다는 개념으로 그냥 먹고 있습니다. 짠! 이렇게 오늘 제가 입고 갈 옷들이고요. 도트 3포켓 백팩이고 핑크 티셔츠랑 이것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핑크 청바지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서 코트랑 갈색 리본 부츠. 오늘 약간 오타쿠 데이기 때문에 이런 안경을 쓰고 갈 거입니다. 오타쿠 데이의 What's in my bag입니다. 정말 예쁜 초코핑크 파우치, 혹시 몰라서 마스크랑 파우치백, 다이어리, 그리고 언제나 이 손수건을 꼭 들고 다닙니다. 이거 산 건데 렌즈 아니야, 핑크 호피 키티.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아주 나이트한 노출입니다. 쌀쌀해져서 챙겨온 귀여운 코트를 입었어요. 새싹 오타쿠의 본격적인 미소녀 피규어 탐방 시작. 코드기우스 애니 볼 때 피자헛이 너무 대놓고 자주 나와서 뭐지 싶었는데 피자헛 PPL이래요. 제가 단갈론파를 시작하게 만들어준 분이 바로 여기 계십니다. 이쪽은 미영씨 쪽인가봐요. 둘 중에 하나 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오른쪽 복장이 근본이긴 한데 이 음료수 들고 있는 해벌레 미쿠도 귀엽지 않아요? 제가 알고 있는 장르는 어느 정도 되는데 막상 본격적으로 그걸 끝까지 보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이거 약간 덜 타쿠이신 분들 공감하실걸요? 헐, 약간 웨딩드레스 같아. 저 안 본 장르 굿즈는 사지 않는다는 주의인데 너무 고민되네요. 블루미 베어 팝업 스토어였어요. 확실히 범용토끼 쪽이 더 제 취향이에요. 셀카 찍고 싶었는데 위치가 애매한, 진짜 귀엽게 나올 것 같은데. 컵이랑 피규어. 제일 가까이에 있는 스키야키 집에 왔어요. 에피타이저 먹고 약간 샤브샤브처럼 퓨전식인 것 같은데 고기가 부드럽고 흰쌀밥이랑 먹으니까 피곤한 게 좀 해소되네요. 오늘 산 목록들입니다. 오늘도 이 클리어 TN 클렌징 젤을 써서 깨끗하게 세안을 합니다. 쿨링감이 느껴지고 피부 진정도 돼요. 여행 내내 클리어 TN 써서 그런가 피부 컨디션이 되게 좋았어요.
오늘은 블랙에 화이트로 심플하게 입을 거예요. 프릴 때문에 그렇게 썩 심플하진 않지만 아무튼 이 가방은 빈티지 샵에서 구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을 굳이 뽑으라면 화이트인 것 같아요. 태어날 때도 웨딩드레스만 입었을 정도로 웨딩드레스 같은 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결혼이 좋다기보다 그런 웨딩 코어가 좋아. 아무튼 오늘은 밀키웨이라는 파르페 집에 왔어요. 돌자리대로 파르페를 파는데 전 그냥 제일 예쁜 걸로 시켰어요. 제일 귀여운 걸로 시켜 먹어야지. 주문하면 이런 별자리 종이도 갖다 주시고 별 모양의 쿠키가 꽂힌 파르페가 나오는 딸기 파르페랑 초코 파르페를 시켰어요. 이런 것도 귀여운 거 봐. 파르페집 바로 옆에 살리오 매장이 있어요. 직접 커스텀해서 만들 수 있는 도장. 영상을 여기까지 보고 계신 분들 이 도장 찍어드릴게요. 참 잘했어요. 여기저기서 사온 문구류 3년 다이어리입니다. 이건 일정 관리용으로 사봤어요. 사실 그냥 핑크색이 예뻐서 샀는데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는 생각해봐야겠어요. 안녕, 이제 짜잔씨는 짐 싸러 가볼게요. 다음 여행 때는 더 로맨틱한 영상 들고 올게요. 바이바이, 맞다네, 오야스미.